자, 안녕하세요. 야, 지금 서울의 폭우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제가 처음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를 찍습니다.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2023년 12월 1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비 내리는 서울의 폭우 난전에 꽃게, 새우 등 수산물 시세를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야, 비가 오는 날도 이렇게 꽃게는 무성히 나오네요. 꽃게 언니 만 원부터 했어요. 오늘 꽃게 싸요. 만 원이요, 만 원. 하셔야 하시면 제가 더 드릴게요. 예, 김치 넣고 한번 드세요. 지금이 제철이라 진짜 맛있어요. 물맥이는 얼마예요? 만원씩이에요. 아, 만원. 오늘 한 개 사다 가야 되겠다. 이따가. 만오천원. 요거는 만오천원. 요거는 만원. 만원. 자, 알배국게 들어가요. 알배국게. 자요? 네. 새우 안 나와요, 이제? 네. 이거 얼마예요? 2만원이요. 요거는요? 2만원, 오늘. 마지막 새우인 줄. 와, 벌써 마지막 새우가 됐네. 네. 끝나네. 끝나요. 와, 마지막. 이건 얼마예요? 키로에 만 원입니다. 키로에 만 원. 키로에 만 원. 네, 살았어요. 키로에 만 원.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키로에 5천 원. 키로 5천 원. 자, 물메기가 지금 물메기가 한창 많네. 아구도 만원, 물메기도 만원. 아버지 만원에 만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2만원, 3만원, 5만원.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고기예요.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만 원, 이쪽은 2만 원. 아, 만 원, 2만 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세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 다섯 마리 2만 원. 다섯 마리 2만 원, 제법 크네. 네 마리 2만 원. 네 마리에 2만 원. 세 마리 2만 원. 세 마리 2만 원. 안녕하세요.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야. 아, 그랬어요?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네. 꽃게가 얼마예요? 15,000원. 키로에 만원. 새우가 네, 이제 오늘 만원. 내일 마지막이래요. 마지막이야 이제. 이건 얼마예요 키로에? 2만원. 요거는 키로에 2만원. 2만원 15,000원. 요거는 15,000원. 쭈꾸미는요? 25,000원이요. 똑같네. 이건 어떻게 파는데? 자연사 오라고 큰 애들 키로에 25,000원. 작은 애들 2만원. 얘네 키로에 15,000원. 키로 밑게 들어. 낙지도 이제는 많이 나왔네. 이게 이제 세 마리 많아졌고. 예. 꽃게는 얼마예요? 암꽃게는 15,000원, 숫게는 10,000원. 네. 낙지는요, 낙지. 낙지는 세 마리 만 원부터. 그죠? 숫게가 예. 만 원? 만 원, 안깨는 만 원. 숫게는 만 원, 안깨는 만 오천 원. 어머니 죽여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숫게 만 원에 만 원. 그래 만 원에 만 원 엄마. 오셔보세요. 돌게가 안 나오더니 만 원이구나. 언니야 오셔보세요. 돌게 좀 하세요. 숫게는 만 원. 13,000원. 새우가 거의 이제 막판입니다. 5,000원, 만 원. 5,000원, 만 원.
요거는 얼마예요? 만원 드려요. 그냥 15,000원 됩니다. 깨가 15,000원입니다. 암깨는 15,000원, 숫깨는 10,000원. 꽃게는 얼마죠? 요거 암깨는 15,000원이고요, 숫깨는 10,000원. 가격은 똑같아요. 저울을 잘 받아가셔야 돼요. 소라는 얼마예요? 소라 10,000원이에요. 큰 거는? 얘도 10,000원. 화살 여러분. 뚜꾸미는 25,000원. 이거는 꽃게가 얼마예요? 그래, 10,000원이요. 10,000원. 요거는 5,000원? 네. 그래, 5,000원. 가재는? 가재는 키에 10,000원. 자, 비가 오는 목요일 오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나는 지금 한 끝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꽃게라든지 새우라든지 요즘 물곰이 한참이네요. 물곰. 지금 제철이라서 너무 맛있대요. 묵은지 넣고 끓이면 맛있다니까 나도 한번 사가서 끓여보려고요.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사입니다. 여기 소래포구 난전어시장에 모든 수산물 시장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